아니 이게 이런 게임이었나? 이게 알테프사 알테프포 만든 회사에서 만든 공포 게임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아니 손톱을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니 다짜고짜 시작하자마자 소리가 아 뭐야 아 마우스 넘어갔어 어쩐지 진짜 갑자기 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아니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끝이야? 이게 아버지 평소에 아버지랑 같이 살거나 같이 안 살았나봐 25년 전 사진이다 이거 봐 아버지가 혼자 사시면서 술 드시면서 독수공방 하는 느낌인데 뭔가 필이 아니 화장실도 이거 막 거미줄 끼고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느낌이 그래 술병도 그냥 널브러져 있고 사진도 어렸을 때 3인 가족 사진 외에는 갱신이 안 됐다고 Something can be moved by dragging them around. 뭐? 아, 좀 나와 보세요. 아, 왜 이러세요, 이거? 귀신 들렸어? 나오기 싫다는데? 아니 근데 뭔데? 열어볼 키가 있나? 키 없었잖아. 인풋에 마우스 센시빌리티밖에 없었잖아. 이거 뭐지? 뒤에 그림이 숨겨져 있었어? 이게 어? 아니 아버지의 유산이. 감사합니다. 어? 뭐지? 잠겨 있는 거지? 패턴은 아니잖아. 옆에 이건 뭐지? 버튼? 너무 앤틱한 거 아니야?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열쇠를 열쇠인 거야? 아니면은 뭐 패턴인 거야? 열쇠를 찾아야 되나 본데? 어? 어어? 방금 본 거 같은데? 열쇠 안에 또 열쇠야? 지하실 열쇠. 요걸로 지하실을 따나보다. 여기가 지하실이었던 거야? 아니 난 11층이라서 11층인 줄. 어? 아니 이게 무슨 또 열쇠 안에 또 열쇠가? 열쇠?
팬을 떼기가 무섭소. 사랑이란 말을 하기도 무섭소. 그대는 어떻게 날 찾아왔을까? 가사 같냐? 내 마음은 매일이 폭풍 같습니다. 그 안에서 매일 그대를 향해 노래졌습니다. 내 전부를 주기에는 이미 저는 절반밖에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절반에도 가득 찬 행복을 느끼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부디 당신이 슬프지 않길 바랍니다. 팬사근에 아닌데? 소소가다 가로드 세로 드립은 아닌데? 붉은 장미 수집. 어? 여기 뭔가 벽이 되게 인위적이지 않냐? 이게 뭔가 이상한데 이거? 뭐가 지렛대 같은 거 넣어서 바닥 들면 들릴 것 같아. 어? 문이 왜 잠겼지? 자동문인가? 그래서 뭔데 이게? 그래서 나가면 되나? 집 밖으로? 어? 아버지 장례식인가 본데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났다. 아버지는 꽤 유명한 작가셨지만 어쩐지 그리 이상해도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다. 28일 후 뭔가 이 미스테리함.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건물주였어? 아니 가난하신 게 아니고 그냥 가난하게 행동하신 거지 사실 건물주셨어? 데이지벨, 변경된 소유자 아담 윈체스터, 본계약은 무료로 수수료가 발생. 아니 증여세가 없어. 그것도 이미 다 내셨나 본데 아버지가? 증여세를? 어 미쳤네. 그 양도세도 이미 매층 뒷면에 이렇게 쓰여있었다. 아담 12층으로 올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모르는 집. 나는 133마일 떨어진 그곳에 가보기로 했다. 아버지가 맞아. 빌딩 더 오리진 1층. 파파 아니야? 파파 아니었어? 나 파파인 줄 알았어. 어? 뭐 사람 있던 거 아니었어요? 수도세 요금이 6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미납금을 지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이런 건물 리모델링해서 또 이게 뭐 호텔이나 이런 걸로 쓰면은 또 돈 쓸어 담긴 해. 어? 너무 이것까지 깨끗하길 바라면은 너무 양심 없긴 해. 어? 눈깔 아니야? 이거 뭔데? 그러니까 이게 인스타 감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요새 폐가 컨셉, 공사장 카페 막 이런 거 유행한다며. 이 티, 그 요새 젊은 또 친구들이 그런 걸 좋아한대요. 응? 막 성수동 팝업 스토어 이런 데 보면은 막 그런 컨셉으로 막.
아 크크 공포 카페 벌써 쿨 돌았어? 엘베도 고장 난 것 같은데? 어? 아니 잠겼어요? 아니 아까 그게 힌트인가? 뭘 써야지 이걸. 어? 요 두 개만 색깔이 잠깐만 아까 그림이 어? 봐봐봐 이거 봐 열쇠가 있는 자리를 표시해 놓은 것 같아. 요 두 개가 느낌 색깔이 다르잖아? 잠깐만 이렇게 위아래가 색깔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란 말이죠. 그러면 우측 하단에서 두 번째 여기 오케이 찾았어요. 파란문 열쇠라고 하는데 이거는 빨간문이지. 파란문이 있나 보네. 계세요? 계시겠냐고요? 계시면 말이 안 되지. 아니 뭐야 이거? 바퀴벌레 아니야? 방금 소리? 아씨. 불량 입주자 목록. 상기에 기진 입주자들은 다른 주민과의 마찰, 잦은 분쟁을 일으킨 인물들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댄스 데일. 얼굴 왜 이래? 사진작가, 사진찍기, 그는 무엇이든 다 찍는다. 절대로 사진을 찍히지 마. 00045? 케빈. 농구. 거짓말. 항상 계단에 앉아있다. 꼭 공을 가져다 줘야 해? 이게 왜 약간 귀신 목록인 것 같지 않아? 얘한테는 사진 찍히면 안 되며? 댄스 데일한테는? 얘한테는 농공을 가져다 줘야 되며? 얘한테는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 할머니한테는 수잔느 씨 발소리를 싫어해요. 귀가 매우 밝고. 한스 씨는 어 잠깐 이 그림이 좀 기괴한데? 20살 만화가고 놀이 놀이는 사냥과 폭력. 무조건 도망치래 한스한테는. 새꼬마. 어우씨. 처음 보는 거 어른을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아이는 아이래. 헨리. 멜보이고 그를 무시하면 안 된대요. 앙리씨한테는 이게 좀 잘 상냥하게 대해줘야 되나 본데. 이렇게가 여기 사는 사람들 목록이야? 붉은 개 아까 있었던 그 붉은 문 킨가 보다. 아씨. 한스가 조심해야 된다 그랬지? 아 잠깐만. 한스만 좀 더 숙지를 어? 내가 챙겼나? 문서들. 예. 이 귀인가? 이 뭐지 이거? 목이 이렇게 얘만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얘만 좀 아 여기도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떨어진 것 같은데. 아 이거 아, 이거 괜히 했나? 이거 좀 많이 무서운 게임인 것 같아. 아 이거 좀 많이 무서운 것 같은데? 느낌이 좀 이상한데 이거 게임이? 아 TF사 만들었 게임 회사가 왜 이런 걸?
신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나타난가. 이 세상은 벌레가 가득하고 정해진 일 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선택을 한 것이다. 우리는 방치하도. 집사님이 말씀하셨다. 곧 인도자가 나타나 우리의 고통이 끝날 것이니라. 야, 근데 요거 이 건물은 이게 건물주라고 해서 이게 좋은 건가? 이게 터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데 이건. 근데 MG들은 좋아하니까 여기 카페 차리고 여기 뭐 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MG들. MG가 아니고 잘파들. 감사합니다. 아니 카페트가 왜? 현관문 열쇠. 우리에게도 집이 생겼다. 비록 허름하고 집주인도 이상하지만 이보다 싼 집은 이 나라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제 곧 아이도 생기면 우리의 보금자리는 더욱 따뜻해지겠지? 아 발소리. 아 내 발소리인가? 아 소리가 X같아 그냥. 아니 애기 방인 것 같은데. 내일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야. 데니스는 오늘도 예배에 참여했어. 처음에 우리 부부도 의심했지만 진짜로 모든 게 좋아지고 있어. 이곳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있나 봐. 여기도 카페트 이상한 거 달려있는데? 여기도 그렇고. 약 아니야, 약? 층간소음 씨발. 아니 잠깐만 근데 비밀번호의 힌트가 열쇠? 아씨. 아니 이거 비밀번호를 맞춰야 되는데? 뭔가 힌트가 있을 것 같긴 해. 어딘가에 표시를 해놨을 거야. 자, 일단은 하나, 둘, 네 자리야. 아니, 카페트가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나?
아니면 쪽지. 아, 느낌이 좀 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니네. 열쇠를 하나 놓쳤어요, 제가? 어? 여긴 초록 문 열쇠? 그냥 이거 약 먹은 것 같아. 아니 근데 여기 층에서 벌써 이러면은 씨발 이거 11층까지 이걸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야 이게. 아, 이게 뭐야 여긴 또. 아니 여기 2층인데 열쇠가 왜 초록문 열쇠 왜 잡고 있는 건데. 9월 10일 보통 경렬 새로운 자세. 너무 무서워서 어? 자고 있던 엄마 아빠 형 다 깨웠다. 귀신 나와봐 크크. 아니 경렬 뭐지 이게? 새로운 자세 남편 출장.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남편 돌아옴 기대했으나 별로 싸움 모르는 남자는 또 베스트 양호 아내 병원 6월 없음 7월 없음 8월 없음 9월 만 10번 11번 12번 변기 아니야? 아 이거 뭐야? 아니 스타킹이 어? 어? 아 근데 뭔데 이게? 아 여기 아까 팔 썰려 있더만. 사는 방가? 경... 아 옆집을 훔쳐본 것 같아. 여기 집주가 아 보통 경력 새로운 자세 남편 출장 돌아온 사람 모르는 남자 베스트 아내가 바람 핀 건가?
아니 여기 있는 이렇게 쪽지 이렇게 잘 써놓고. 이렇게 부부 사이가 안 좋았나봐. 그래서 종교의 힘을 빌리면서 모든 게 좋아지고 부부관계도 개선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갔던 것 같은데 지금? 이때가 출산이잖아. 5월 27일. 그러면은 5월달 4월 14일 양호. 이게 좀 이거 아빠 집에 있던 액자랑 좀 아닌가?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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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참 좋아. 월세도 싸고 다 같이 종교 활동도 하고 5층에 사는 한스라는 남자를 만났지. 한스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서 집사님이 싫어하지만 한스가 걔잖아. 폭력 만화가 내일 내 그림을 그려준다고 했어. 벌써부터 기대된다. 어이 뭐야 이거? 아 진짜! 아, 아. 다른 건 모르겠고 명훈이 이거 시키러 간다. 이은이응. 저 모양은 없는데. 아니 이 여기 층 여기 층에 사는 게. 비번을 모르잖아요. 비번 암? 인데? 아아 0200 너무 맥락이 없다. 뭐 티 나오는 게 뭐야? 나 뭐 다시 1층인데. 죽은 거야? 형 그냥 아침에 인력 불러서 굴떡 주거하는 놈들 싹 다 쳐내줘. 그냥 내보내야 돼. 나 어떻게.
아니 올라프 아니에요? 몰래 이게 속이 들었어. 마음이 너무 아파더라. 아까 무슨 게임기 소리 나던데 그게 고양이 따라오는 소리였구나. 애기 유산됐나 본데? 딱 필이 그래. 전화는 안 받는 것 같아서 편지를 쓰게 되어 있어. 크리스마스니까 지난번에 집에 찾아간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 이럴 때일수록 친구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말이야. 데니스는 잘 지내지? 둘 사이가 걱정된다. 힘내. 곧 새로운 희망이 찾아줄지도 모르잖아. 우리 귀여운 레오는 잘 자라고 있어. 같이 갈게. 너도 레오를 보면 힘날 거야. 너의 최고의 친구 마네사가 보내. 강아지가 아닐까 싶은데? 말이 안 되잖아. 친구 자식이 이게 유산이 됐는데. 애완견 이런 거 아닐까? 유산이 아니면 뭐 그냥 어린 나이에 뭐 병에 걸렸나? 우와! 아 얘네 세 명! 얘네들은 별로 유해하지 않대. 안녕. 아니 11층까지 씨발 언제 가? 이제 3층이야. 아니 그 스팀 라이브러리에서 플레이 타임 2시간인 사람이 뭐 게임 재밌다 그러게 야 2시간 하나보다 근데 뭐 맞아? 2시간? 아 씨발 당한 거 같은데 그 새끼도 잠깐 하고 이거 낚은 거 같은데 그 새끼고. 프린이었어? 망할년 넌 주워 네 편지를 못 받겠지. 인형 한 번도 찾아온 적 없었으니 아마 우리 완전히 잊은 거라 생각해. 내년에 아이들을 대처럼 잘 자라더군. 몇 번이고 니년이 버리고 간 거라 말해줬어. 믿지 않았지만 언젠가 깨우치겠지. 지난번에 통화했던 그날이 오늘이야. 아이들도 같이 가려고 했지만 끝까지 날 미워하더군. 상관없어. 차피 그것은 모든 걸 잊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 혹시 애들을 보러 찾아온다면 애들한테 미안했다고 전해줘. 안녕. 아까 그 세 명 애기 거기 있는 건가? 마누라가 집 나갔나? 그러니까 아빠가 맞네. 박수치는 그렇다 쳐도 분위기 개질이네. 걔네 맞아. 다행이야 한스 집 아니라서. 근데 내심 한스라는 새끼 좀 빨리 만나서 매 좀 미리 맞고 싶은 마음만 있어. 얘네들은 무서운 애들은 아니라. 아니 세월간이요? 아니 왜 이래 이거 얼굴 다. 애기들 방인가 본데요? 애기들 옷. 기분 탓인가?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프랜서가 말했다. 도너 나 신발을 잃어버렸어. 방금 전까지 있었잖아. 빅서는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3초나 하면 또 거기에서 벌받을 거야. 우리 셋 모두. 3초? 동영 웃으며 말했다. 방 안에 있을 거야. 신발 혼자 돌아낼 수 없으니까 같이 찾아보자.
애기들이 여기에 뭐 갇혀 있었나? 이거 손자국이 애기 손자국 아니야? 어? 7. 11층에 산다면서 왜 11층이 없는 거지? 7층으로 가자. 사진을 찍자. 무언가 보일지도 몰라. 파란 열쇠가 필요해. 한스는 무서워. 11층에 도착. 여신님이 살고 있을지도 몰라. 11층 침투 작전 문서 목록에 추가. 지포라이터인데? 바위 소리가 여긴 다 봤지? 우리 모두 구원받아야 합니다. 주의 재림이 있을 때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심판을 통하여 거짓과 진실이 구별되며 행한 대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12월입니다. 장래의 종소리와 함께 그날이 다가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게 두렵지 않습니다. 집사님 말씀처럼 이건 다 모모 조각이니까요. Yes, my God. 또 열면 뭐 티나오겠네. 또 마음의 준비합시다. 아니요. 오케이. 변화구를 넣으시겠다 이런 식으로. 오우. 안녕 칠드런. 본 건가? 아니 잠깐만. 이 내 이게 뭐지 이게? 여기서 들어왔잖아. 이건 뭐지? 어디로 가도 상관없나 봐. 아니야, 여기 문을 땄으니까 저기서 왔겠지. 아, 농구공, 농구공! 줘야 될 것 같아. 이거 농구공 줘야 되는데. 아! 농구공 씹어가, 개새끼야! 이 새끼 한스임? 발련.
아까 거긴가? 애기들 얼굴이 왜 있지? 3층? 우리 4층이었나? 3층 다 봤어. 그래서 여기 따고 너무 어두운데? 뭐라는 거야, 씨. 여기는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농구공! 아니 공을 못 가져다 주면은 이 수문장이라 못 지나가는 것 같은데? 장판파 장비맨키로 그냥 있어가지고 공 갖다 줘야지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공을 액신 유니폼이라도 줘. 아니 아까 그 새끼가 와 한스가 와가지고 씨발 공을 사. 출입 금지 굳이 안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 아니 한스 씨가 이게 만화가 이게 잘 안 되시나 보네. 무명 작가신가 보네 한스 씨가. 화가 많이. 방문이 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왜 여기는? 오씨 뭔데 이게? 왜 통나무에 톱니가 이게 칼날이 이게 붙나? 저 공송추야? 와 애기야 아 결국 저 한스 집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숨어 있구나. 낮은 너에게 뜨겁지. 가엾은 달 바람이 오기 전에 나오지 마. 이런 작품을 그리시는 거구나 한스님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건 이 시간 여기뿐이야. 나는 밤에 빛나는 것보다 네가 만든 그늘이 좋아. 무재미긴 하네. 한스 삼아. 화하셨나 그림이 좀. 한스 만화 수준 보소 감다디졌네 으휴. 아니 뭐지 또 느낌 있는데.
아니 기분 탓인가? 얼굴들이 좀 좀 괴이한 느낌을 줘버리네. 어어? 어어어어? 한스씨 퍼리물 그리시는 분이셨어? 노돌리가 방에 가득하네요. 너무 많어. 잠깐만. 요 문이. 아씨. 잠깐만 일로 들어왔지 우리가. 어? 아니 또 다른 거 같은데. 난 여기를 들어온 적이 정말. 아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들어갔는데 왜 여기로 나왔지? 한스가 한스 집 모인가 부금 개 좋은데. 어? 어 잠 몰래카메라인가? 잠 뭐지 이게? 집이 뭔가 미로가 아니 이 어? 이게 뭐지? 어? 아니 왜 잠깐만 이게 뭐 아니 아까 왔던 어디로 가든 그냥 끝은 여긴 건가? 그런 구조인 건가? 여기도 맞고. 아! 씨발! 오피야 이 새끼는! 우리 4층까지 맞지? 5층? 아, 나 씨 어디지? 까오이씨 아이씨 5층은 봤잖아. 저 피해서 건너편으로 온 거였고. 공이 또 왜? 오늘도 아빠는 오지 않았다. 사실 나는 아빠가 없는 거 아닐까? 학교에서 계속 전화가 온다. 엄마는 뱃소리가 안 들리신 걸까? 왜 받질 않지? 엄마도 아빠가 보고 싶나 보다. 아빠가 오면 꼭 농구를 같이 해야지. 아이의 일기. 아니 여기? 아 여기는 씨 뭐 멀쩡한 사람이 안 사는 동네인가? 이 엄마가 아프신가 보네. 휠체어 타고 아빠는 집을 나갔나 없고
한 저 저 그 그 농구하는 애기. 오늘 한 청년을 만났다. 그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이 건물에서 일어나는 어떤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다. 물론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 청년은 매우 흥미로웠다. 종교 모임에 가면 혹시 집주인을 보실지도. 통화 속 그녀의 목소리는 나를 놀라게 만들었다. 그녀와 그 청년은 아주 친한 사이인 듯했다. 그녀 이야기를 할 때만 눈이 빛났으니까. 종말론적 종교관은 정말 우습다. 난 그냥 책 속에 묻혀 살고 싶은 늙은 남자일 뿐. 그냥 여기 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지금이라도 집을 나가자. 이거 건물을 폐가로다가 그냥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뭐야? Please shut up. 엄마 아픔. 소리를 내지 말고 걸어주세요. 예. 열쇠를 못 찾아서 그런가? 문이 안 열리네요? 제발 조용히 좀 부탁드립니다.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연필 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운 거죠? 두통이 너무 심해서 미칠 것 같아요. 한스가 연필로 존나 그렸나 막? 터치패드를 썼어야 했는데 시대가 발달을 못해가지고 그랬나봐. 열쇠가 있을 확률은 한스 아니야 요 집인데? 이게 방에서 다음 방으로, 방에서 또 다음 문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열쇠가 책 사이에 있었어요? 책 사이? 어디? 전방? 와우. 그렇네. 여기에서 저기지. 마마 시크니스. 죄송해요. 죄송해요. 잠깐만. 수잔느. 수잔느 씨, 내가 너무 소란스러웠구나. 이렇게 걸어야 돼? 6층이었죠. 아, 친구야. 열쇠는 개또 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봐야 될 것 같긴 해, 정보를.
찾아온 듯이 제 발소리 아니에요? 하고 내가 저길 가서 열쇠를 따야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이거 잘 킨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안 지나 춤을 추시는 거예요? 장난이네. 아 뭐야 아니 키만 안 됐나? 아니, 같이 쉐리 댄스라고 해서 쉐리 댄스 마드모아젤 했어야 됐나? 너 때문에 흥이 깨졌잖아. 마드모아젤 마담 6층이었지 아 씨발 언제가 11층을 얼마나 됐지 한지 한 1시간 반 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여긴가? 하고 춤을 추게 노래를 다시 켜 아니 아까 버그 걸린 게 맞네. 오네 뛰어 오네. 근데 난 뛰면 안 되잖아 또 그 와중에. 아 씨. 그럼 노래를 틀고 어떻게 하지?
어디에 숨어있다가 놀이 틀고 거기로 지나가야 되는. 가 끌어 들어가면 지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지랄이. 일단 먹어서 일단은 지나갈 수 있나봐. 한 번은 마주할 수밖에 없나본데? 아니 얼굴 귀 뭔데 저거. 귀 생수네. 귀 부인 씨. 아파트 앞에 용역 봉고차 상대 대기 중인데 연장 챙길갑쇼. 하... 근데 6층이지? 그러면 저쪽으로 일단 챙겨주세요 좀. 개폐해주세요. 어? 아 씨발 아까 그 문이야? 또 해야 돼 그러면 유도를? 아, 나 도라비겠네, 진짜. 여긴가? 아. 너무 빠르잖아. 아, 잠깐만, 너무 빠르잖아, 회복이. 연봉 좀 제발 그냥 쑤셔버릴라 진짜. 그냥 한 방에 해야 돼. 컨셉이 청각 같은데 라이트 켜고 다녀도 되지 않나요? 이 라이트 키는 버튼이 없는데 그냥 이 디폴트인데요 이게.
녹해 해드리면 좋겠다. 아까 그 열기 있던 그쪽인 것 같아, 그치? 왼쪽이 아니고 여기 여기. 아니 잠만 할매, 이거 유도하는 거 아니지 나? 다 챙겨 씨발. 여선이 매일 저희 병원을 믿고 방문해 주신 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들과 함께 정밀 검사를 진행했지만 현주선 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귀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성각적 선천적 청각 장애, 이성 소음을 호소하며 내원하였으나 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함. 정신과 방문을 권장함. 정신과 병이었던 거야? 어? 이거 잠깐만, 카메라 아닌가? 이거 레트로 카메라? 아까 그거 근데 잠깐만, 나가지를 할매 댄스 위드 마이 그랜마랑 카메라는 아까 또 그 문서에 사진을 찍히지 말라고. 헨리 지금 남은 게 헨리랑 사진 작가. 그리고 7층에 뭐 문서들 중에서 7층 어쩌고 저쩌고. 11층 침투 작전. 7층으로 가자. 사진을 찍자. 무언가 보이지도. 어? 파란 열쇠. 사진. 유즈. 안 보이는 구조인가? 찍어서 보이는 건가? 생긴 것 같아. 아, 수지한테 만나고 나서 씨발 나도 모르게 발소리를 줄이게 되네. 근데 발소리 줄인 게 나은 것 같아. 이게 내 발소리에 내가 놀라. 엔딩이라고 해줘. 어? 아 진짜야? 11층. 어? 이게 뭐야? 파란 열쇠가 필요하다 그랬지. 어? 여기 파란 문. 이렇게 쉽게 줄 리가 있냐고.
어? 문 추가되고 이런 거 아니지? 내가 보기에는 저쪽 문으로 나가서 한층 더 올라가서 다른 데서 구하나 봐. 8층 절대 사진에 찍히면 안 되는 친구와 무시하면 안 되는 벨보이가 있는. 어? 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야, 할머니가 아니고 그냥 한방 거기는 안 열리는 방인 것 같은데. 개업관들 그쵸, 개업관들. 이게 할머니 방, 여기 발판 베드 여기 말하고 여기 여기 아닐텐데. 아니야 그냥 할머니 방 왼쪽 거기는 문이 활성화가 안되던데? 그냥 안열리는 방이던데 여기는? 어. 아 진짜 할사단 씨 억지 부리는 고소. 4층이요? 아니면 사진을 다시 찍어? 계단 밑 사진이요? 어 그래 안에 들어가서 어? 여기? 여기가 너무 인위적이긴 해. 그냥 인위적일 뿐이야. 그냥 없네요. 그 아까 고문방 거기 말하는 건가? 아 씨발 못 피해 그냥. 그 고무기구 같은 거, 그 공성추 있는 데 말하는 거지? 어? 어디 말하는 거지? 여기 말한 거 맞아? 아닌데? 여기 넌 뭐 어 뭐 자세 안 보긴 했어 여기. 이스트 그거네 알트 F4 씨발.
초록 붉은 물. 거기 회사가 만든 거야. 7층 그럼 7층에 근데 키를 두 개 먹었잖아. 8층 파란 것도 먹었는데? 초록 불, 안 먹었다. 붉은 눈. 옆집 사진가 청년 조금 이상하지 않아? 사람이 말하는데 눈을 못 쳐다보더라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진을 찍는다는 건지 말이야. 아무튼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고통이 뭔지 몰라. 자기들 말고 분명 부모님께 오냐오냐 빌려진 거겠지. 정말 걱정된다. 저 인생이 어디로 가려나. 사진 기믹은 끝난 듯? 열쇠 다 먹었으니까 그냥 가자. 끝나고 공포게임 말고 다른 거 해야겠다. 이게 공포게임 이게 하루에 한 개가 넘어가는 게 좀 빡세긴 하네. 다른 게임으로 조정을 좀. 하루에 두 번은 좀. 다른 게임 또 있으니까 그걸 하는 게. 그분의 말씀에 따라 지하실로 가야 한다. 한 번에 여섯 명 이상 태울 수 없는 소강로 위기에 우리 차례는 내일이다. 나는 솔직히 두렵잖아. 사실 이게 전부라면 다른 세상이란 거 없다면 눈을 감아보았다. 생각했다. 무언가 떠올려봐야 새로운 걸. 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난 더 이상 이곳에 미련이 없어졌다. 지하실에서 오늘 또 이상한 탄내가 난다. 약간 뭐 공포처럼 약간 그 옛날에 종교 죽음을 통해서 뭔가 평화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려 한다
요런 느낌 마냥 이게 뭐 우리 차례 내일이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뭐 죽어서 소각을 해서 뭐 이렇게 평안을 얻는다 이런 느낌인 건가? 왜 뭐 계속 이 쪽지에도 뭐 종교 뭐 하면서 평화에 이르렀고 조금 관계도 개선이 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 어? 열린 거야? 그리고 2층은 되게 아까 그 귀신 사람 많았지. 귀신이 되게 많이 보였지, 형체가. 사람이래. 아, 잠깐, 너무, 왜 이렇게 어두워? 씨발, 프레쉬 어딨는데? 아니, 심각하게 안 보여. 아니, 저 왜 이래, 이거? 의도한 건가? 어? 발소리가 좀. 그 아씨발 아예 안 보이는데? 버그인가 혹시? 어? 문을 여니까 켜졌네? 뭐? 여긴 근데 어디? 어? 지겨운 인생 어디로 가는 걸까요? 사진 한 장 찍어두세요. 왜 한국 노래가? 당신을 위해 그녀를 위해 사진을 찍어두세요. 사진 작가 붙이면 시간이 가면 내 몸을 써먹고 사진은 영원합니다. 사진을 찍어 있다. 붉은 문 열. 아, 파... 어? 어머니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 생각해보면 한 번도 찍어드린 적이 없다. 어머니 기겁한 사진기를 빼앗아 던져버렸다. 사진 찍는 소리가 소름 끼치기 싫다 하셨다. 나는 너는 나의 것들 이리까 들여 남겨두기 위해 사진을 찍습니다. 이거 7층에서 사진 찍으면 이렇게 나오거든. 우리 알거든 이거는. 아무튼 힌트를 줬나봐. 못 발견하는 사람들이 여긴 어디야? 왜 입구로 돌아와 버렸지? 어찌 됐든 이제 8층으로 가는 힌트를 얻은 것 같은데? 여기 왔었지?
8층 문 딸 수 있는 열쇠 얻은 듯? 그럼 이제 무시하면 안 되는 멜보이 남았거든요? 뭐야? 씨발 누가 식탁으로 입구 막아놨어. 어? 건너편으로 해서 갈까? 꼬마 아이 세 명이 물었다. 아저씨, 아저씨 어디 살아요? 11층. 에이, 거짓말, 여기 9층밖에 없잖아요. 나는 침묵했다. 우리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가 오면 11층에 모시고 갈게요. 나랑 비슷하구나. 사진을 찍어주세요. 사진을 찍어. 어? 문이 안 돼. 빨간 문 열쇠를 빨간 열쇠를 얻었잖아. 파란색 열쇠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었나? 거기는? 초록 문. 나만은 내 인생 처음으로 사랑한 여자다. 여자로는 관심도 없는 내 삶에 사랑이란 게 무엇인지 알려준 천사 같은 사람. 호텔 로비에서 처음 그녀를 봤을 때 나는 모든 고통을 잊어버렸다. 그런 그녀가 오늘 떠나갔다. 그녀는 내 웃음이 소름 끼친다고 했다. 놀이동산에 혼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웃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델보이 아니야? 무시하면 안 된다는데? 마주해야 되나? 마주해. 나 무시 안 해. 아, 오케이. 쳐다보면서 가야 되는.
씨발. 아니 뭐야? 아, 키 잘못 들었네. 에임인가? 봐. 아 잠마. 아니 근데 화살표가 닿거든? 그 저기 길이 있었어? 오른쪽으로 하는 게 내가 갔던 길이 맞지 않을까? 열쇠요? 아니 없는데? 다르니? 벼? 아이 씨발 왜 이래 이 새끼 이거. 그냥 존나 떠서 그냥 화살표에서 열쇠만 먹고 갈까? 최대한 멀리 해놓고 존나 뛰고. 됐어. 동전? 근데 빨간 문 열쇠는 붉은 키 두 개가 있는데. 뭐지? 10층 11층? 일단 뭐 게임하러 가죠. 사진을
사진을 찍어주세요. 교회 아니야? Yes, my God. 호랑이 나오면서 한복 입은 애기들. 전 한동승입니다. 누구죠? 모르겠는데. Yes. 아, 나, 잠깐만, 나, 아니요, 나, 나에 대해서, 이 화자에 대해서. 어, 맞아, 아버지, 얘가 아버지구나. 어, 그래, 3인 가족. 바보같이 착한 여자 생기지 말아야. 엄마는 떨었어요. 그 남자는 가정적인 사람이라 그가 붕괴된 거 원치 않았습니다. 남자는 작품을 통해 번 돈으로 산 오리진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11층짜리 사제의 탑. 나는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아는 사람 없었습니다. 우린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들. 어머니는 나의 이름을 세상에 숨기려 노력했습니다. 18살이 된 나는 도시의 호텔에서 헨리라는 가명을 쓰며 벨보이로 일했습니다. 매니저는 나를 학대했습니다. 무이드가 어울렸다는 이유로 아마 질투였을 겁니다. 아니, 저 이복 형제인가 본데? 벨보이를 그만두고 만화가가 되려 했지만 내 만화는 좋은 평가. 아니, 뭐 동일인물이었어? 한스과 헨리였어? 30년 넘도록 일이 없던 나는 입주민 중 한 명의 권유로 사진기사의 조수로 일하게 됐... 아, 이것까지 했었어? 아니, 뭐, 몇 잡으로 한 거야? 아버지 영상에서 보셨습니까? 그의 표정은 어땠네요? 그가 슬퍼 보이던가요? 어, 난가? 뭐지, 이게? 아빠... 제 마지막 작품이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그들의 비참한 사랑 이야기를 위하여. 나는 11층의 유령. 이제 그들은 없고 나는 당신이 삶을 나눌 차례라 생각합니다. 당신의 형제. 아, 이복 형제구나.
아니 그럼 아빠가 집사야? 뭐야? 작품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오 씨발 뭔데 이 사람? 나야? 오. 한스 시점인가? 이복 형제 시점? 걔가 나와서 뒤통수 아리랑 치기 한 건가? 맞네. 그래서 개인척 이제 사는 거야? 그래서 걔 신문 뺏는 것 같은데? 맞네. 나는 첫 번째 아들 아담으로 남을래. 계속 없는 사람처럼 살아온 거구나 여기서. 시사하는 바 재활용 인간 재활용만 뭐야? 11층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나온 지가 이게 없는 것 같은데 네? 2회차로 초록색을 써야 진엔딩이 있다고요? 진짜예요? 뭘 초록색을 써요? 어디다가? 사진 찍으면서 비밀을 찾아야 된다고요? 구글 아니 없는데 이거? 안 뜨는데?
사진을 찍어주세요. 무슨 스토리인지는 딱히 모르겠는. 다 본 걸까? 아니 이게 엔딩 본 거 맞아 이 사람들? 10층은 서운하다. 9층을 몇 번 반복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하죠. 2회차도 확실치도 않고. 이거를 원래 연달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피어스2 이걸 내일 하자.